메가시티 서울 논쟁이 충청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개인 철학에 따라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시각도 제각각인데요. 김용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도권 내부의 일이라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메가서울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 내에서의 경계선 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쉬어링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서울에 붙이느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사실상 당론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은 불과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이튿날 열린 도정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는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내부의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충북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메가시티로의 발전도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 일원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시민들의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메가서울과 국가 균형 발전은 무관하다는 논리도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 이동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거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로 간다고 해서 이게 우리 충청권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 논쟁. 김영환 지사의 입장 번복으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제안으로 앞당겨진 오는 1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 회의에서 여당 소속 4명의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메가서울 대응 논리에도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HC 뉴스 유소라입니다.